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원 이사장이 현 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4.16 교육체제 이후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이 커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교육체제 개혁은 여전한 숙제라며 교육 자치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성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세월호가 묻고 교육이 답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시작된 4.16 교육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과 세월호 사건을 비교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자 전국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동원된 것은 세월호 사건의 교훈이 큰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세월호의 교훈 때문에 5년이 지난 오늘날 그 산불을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5년 전 그 아픔과 슬픔이 한층 더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교육감은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4.16 교육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관련 예산 결정과 교육체제의 점진적인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정해지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 자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국회의원들 붙들고 사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 권리, 학생들에게 주어야 될 권리, 학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자리에 함께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은 4.16 교육체제 이후 학교 민주주의 등 경기 교육의 변화에 감사하다며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의 개혁과 관련해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안마다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험난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개혁 비전과 실행 계획이 더욱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김상곤 이사장은 세월호 사건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